혼자 놀기에 조금 좋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아레야, 네. 이쌈님 알아? 잘 모르겠어요. 예, SKT 연락해야겠는데. 전 어렸을 때부터 LG, 골드스타. 아오. 아, 그 세대 아닌가? 아니죠. 아니거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업섭입니다. 이섭 아니고요. 네. 업섭. 네, 업섭이에요. 놀러 왔다가 뵙게 됐네요. 아까 전에 굉장히 혼자서 열심히 네. 찍고 계셔가지고 제가 뒤에서 많이 비웃었거든요. 아, 원래 혼자 노는 거 좀 좋아해요. 그 아우디 이처럼 네. GT 타시잖아요. 네. 그것도 무려 GT. 하지만 요 볼보 C40 네. 리차지 사실 거예요? 아, 전 전기차가 있는데 왜 사죠? 아, 심지어 근데 저는 웃긴 게 뭐냐면 네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모델3랑 모델Y를 작년에 살려고 실제 계약을 했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게 보니까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아, 지금 모델Y 8천만 원이에요? 네. 그래, 저 계약 취소를 귀찮아서 안 해놨는데 모델3 롱레인지랑 모델Y 퍼포먼스 둘 다 살아있어요. 오, 무조건 사셔서 피받고 파세요. 볼보에서 지금 테슬라 사라고요? 근데 사실 네. 볼보는 여자분들이 네. 여성분들이 네. 진짜 좋아하거든요. 인기 많잖아요. 볼보의 첫인상은? 그냥 동글동글한 느낌? 아... 네. 근데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특색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약간 근데 전면 보면 약간 네. 아이오닉 느낌이 맞아요. 나기도 하지 않아요? 약간 둥글둥글한 네. 네. 어. 디자인은 다르지만 뭔가 이 분위기가 조금 맞아요. 그럼 컬러 중에서는 뭐 어떤 네.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솔직히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이 컬러가요? 네, 약간 요런 컬러는 조금 나이로 보이는 컬러 아, 네. 아저씨 컬러 네, 근데 그나마 나은 점이 뭐냐면 여기 네네. 이제 A필러 쪽은 블랙이잖아요? 아, 그래서 아. 약간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느낌으로 만든 것 같긴 해요. 아, 투톤이요? 네, 그 확실히 이제 현대기아에서 만드는 그 약간 아저씨 색상의 느낌보다는 좀 젊게 아, 덜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결국엔 아우디 이트론 GT다. 그거는 진짜 그런데 여기서 색상만 보자면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아까 보니까 뭐 트럭 색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뭐 사실 취향 차이니까. 네네. 저는 원래 이런 유채색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 네. 전 무조건 볼보는 화이트거든요. 아. 볼보는. 저는 화이트 블랙 차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왜냐면 도로에 너무 많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아, 근데 네. 약간 이런 게 약간 좀 저렴이 느낌이 나긴 한데. 아, 저렴. 네, 네, 네. 근데 좀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어떤 거요? 아리아라고 말해보세요. 아리아. 오, 이건 나, 좋네. 나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아. 그런 날이 있죠. 아, 혼자 놀기에 조금 좋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아리아, 네. 이쌈님 알아? 잘 모르겠어요. 예, SKT 연락해야겠는데. 아, 제가 빅스비 행사할 때도 옛날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는데 아, 네. 제가 개발자분이 고쳐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직 안 고쳐주셨네요.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셨네. 피피디 아우. 하지만 여러분, 전기차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뭐다? 시승을 꼭 해봐야 된다. 맞아요. 전기차 타시는 비페이디님이 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볼보 C40 리차지를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저 아침 안 먹었어요. 토 안 해도 돼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고! 비피디 아우! 네, 국내 최초로 볼보 C40 리차지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에서요. 맞아요. 솔님은 처음으로 이 볼보 브랜드의 전기차를 느껴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 폴스타도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과연 C40 리차지는 어떤 느낌을 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보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그냥 듀얼 모터만 나왔어요. 아, 듀얼 모터? 네. 그러면 두 개의 모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어, 맞아요. 폴스타2 같은 경우는 싱글 모터를 또 만들어주긴 했는데 그 이유는 보조금 100%를 다 받기 위해서 깡통 모델을 어쩔 수 없이 만들었었어요.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보조금을 아, 나는 50%만 받겠다 하지만 옵션 다 때려 넣겠다 이런 마인드로 만든 차가 바로 C40 리차지입니다. 이 차량의 제원은 408마력이고요 그
그다음에 제로백이 무려 4.7초입니다. 버르쉐네. 그쵸? 아니, 아니 무슨 포르쉐예요. 어, 근데 일단 여러분 이거 전기차 맞아요? 전기차스럽지가 않은데. 아 그렇지. 아무래도 볼보의 CMA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연기관을 전동화시킨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승차감 또한 내연기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왜냐면 내연기관을 전동화시켰기 때문에 네. 약간은 시트 포지션이 위에 있어요. 아 그래서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솔림이.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GV60, GV70 전기차랑 거의 동일하게 네. 77.8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피디님 네. 한국 배터리가 들어간다면서요? 배터리가! 어, 맞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역시 LG. 아 역시 LG죠. 근데 피디님 네. 이거 근데 어차피 못 사잖아요. 맞아요. 22년식 완판됐다면서요. 올해 물량이 1500대였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1500대가요? 네. 차가 완판됐다는 건 진짜 너무하다. 어떡해?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요? 가격적인 면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진짜 제가 말하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보조금 받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대비해서 네. 무려 900만 원이나 싼 6,391만 원입니다. 확실히 볼보는 코리아를 좋아해. 매번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전기차 플랫폼 아니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가격 생각하면 아 저는 용서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는 회생제동 싫어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탔거든요. 네. 회생제동 전혀 안 느껴져요. 전 이거 탈 수 있어요. 전기차가 아닌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근데 또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끈 상태구나. 어 한번 해볼까요? 네네. 켰습니다. 범퍼카처럼 밟아주세요. 잠시만요. 한번 느껴보세요. 네. 아 이게 회생제동의 그 세기를 조절할 순 없는데 원페달 드라이빙을 키니까 네. 오 테슬라보다 더 센 느낌인데요? 아 어지러워요 또. 원페달 드라이브를 왜 꺼놨는지 알겠네. 이거 끄니까 그냥 진짜 제 차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이거는 크림 모드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내연기관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크림 모드 하면 약간 억지로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내연기관처럼 서서히 멈추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엔진 버튼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페달 밟고 기어노브를 D 드라이브로 하면은 시동이 걸린 거예요. 또 머리가 좋은 게 안장에 센서를 박아놔가지고 사람이 타 있으면 시동이 걸리고 사람이 내리면 자동으로 시동이 또 꺼져요. 맞아요. 근데 저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들은 그 센서가 느낄 수 있을지 몰라. 아 너무나 잘 느끼죠. 시트가 그러는 거야. 오기 전부터 어 제발 그만 무거워. 왜? 왜? 나 그렇게 안 무거운데. 아 근데 좀 아쉬운 거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이제 아쉬운 거 그만 얘기하고 칭찬 좀 해주세요. 아 왜냐면 저 볼보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네. 볼보의 그 베이지 시트에다가 스웨덴 국기, 오렌지 아~ 키, 그 가죽의 질감 전 못 입거든요. 아, 그런 게 좀 없다. 없어요. 그 실내 감성. 사실 저희 지금 핸들을 딱 잡잖아요. 이게 뭐 천연 가죽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약간 뻣뻣해요. 맞아요. 그리고 앞에 이 대시보드가 제일 많이 눈길이 가잖아요. 그죠. 플라스틱인데 어떡하지 이거? 실내는 분명히 볼보의 느낌이긴 한데 이 소재감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소재감이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옵션이 빠방하다. 그러니까요. 이 안전사항이나 이런 거 다 넣어줬잖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뭐 다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리아 오늘 날씨 어때? 너의 기분은 어떻고? 두 개 다 물어보니까 얘가 정신 못 차리는데. 여러분 하나에 한 질문씩만. BPD 알아? 경계선 인격장애 또 정서불안 성격장애는. 어머 오늘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이야? 40만 7,017명으로 전날보다. 아니, 여러분 조심하시라고요. 응? 이 차량의 또 장점이 SK 모빌리티랑 협약을 했잖아요. 맞아요. 무려 200억을 들여서 개발한 이 티맵. 피디님 그 테슬라에 있는 내비 쓰세요? 티맵 쓰세요? 티맵 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반론하세요. 모든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다 티맵을 쓰십니다. 저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 이거 졌다 졌어. 아 근데 확실히 볼보만의 그 편안한 주행감은 잃지 않았네요. 주행 감각을 느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정지 상태에서 한번 밟아볼게요. 네. 아 이거 빠른데? 오 이거
역시 듀얼 모터구나. 네. 아, 제가 맨날 전기차 타면 입이 벌어지고 막 제 표정에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뭐 무슨 모드가 있나요? 그니까요. 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아니, 스포츠 모드가 없는데 스포츠 모드야. 처음부터. 아니, 느껴보세요. 제가 지금 또 정지 상태거든요. 그러면 피디님, 원페달 드라이브 하고 그 다음에 밟아주세요. 알겠어요. 하나, 둘, 셋. 와. 이거 GT인데? 와. 아니, 이게 제로백이 생긴 거는 한 7초 때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맞아. 4.7초라는 게 이해가 되네. 와. 이거 이렇게 탁, 이렇게 밟아주세요. 저 지금 약간 지금 놀랬어요. 모델 Y 파시고 그러면 이거 사세요. 모델 Y 롱레인지급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만큼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제 손이 페달이라고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진짜로 반응 속도 너무나 빠릅니다. 맞아. 약간 빠른 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 성향에 맞춰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제 GV70 전기차 모델 듀얼모터 타봤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빨라요. 그거보다 크죠? 네. 솔직히 GV70이 좀 더 안정적이고 뭔가 만듦새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자동차의 그 펀치력과 가속력만큼은 얘가 좀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근데 디자인은 GV70이요. 그만하세요. 아, 네. 실내 디자인만큼은 GV70. 아, 실내는 인정. 죄송해요. 아, 외관은 얘가 더 예쁘잖아요. 아, 이걸 얘기 안 했네. 뭐요? 계기판. 아, 계기판 너무 예쁘고 티맵이랑 연동도 돼가지고. 계기판에 내비 나오는 거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경로까지 알려주는 거는 이 차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맨날 앞에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HUD가 없어요. 근데 없는 이유는 알겠어. 필요 없어. 이렇게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네, 계기판으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밟았을 때 소음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모터가 윙 한다거나 아니면 맞아. 충전음이 세지거나 이런 게 있는데 밟았는데도 외부의 소음을 정말로 잘 차단합니다. 그럼 이거 이중접합인가? 아니네. 아니에요? 아닌데. 사실 이 재질감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다 까먹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차 자체는 좋아서. 근데 얘가 진짜 정장을 입고 안에 근육 몸을 숨겨놨네. 너무 좋다 이거. 그리고 전기차를 제가 타니까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네. 뭐 배터리 이거 끝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 차의 브랜드는 8년 또는 16만 무상 보증입니다. 피디님. 왜요? LG잖아요. 아, 맞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LG, 골드스타. 그 세대 아닌가? 아니죠. 아니거든.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젠 LG로 바뀐 거라고. 그쵸? 맞죠?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이 차가 또 좋은 게 바로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에요. 아, 있구나. 당연히 막 세팅을 하고 코너. 잡으래요. 이 자식 나름 실력 좀 괜찮아요. 차 옆에 막 껴들려고 했는데. 근데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는 자주 얘기를 하네요. 많이요. 한 5초도 가만히 못 있네. 알았어. 티맵이 이렇게 클러스터에 나타나는 건 진짜 없잖아요. 그래서 내비 지금 찍고 너무나 편해요. 너무 좋다 이거는. 아, 진짜 편하다. 이거 제발 이렇게 테슬라 안 되나? 안 되죠. 짜증나. 모든 차량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술력 부족. 솔님 방지턱을 네. 한번 그럼 넘어가 볼게요. 맞아요. 좀 세게 넘어가 주세요. 갑니다. 빡. 오, 약간 국산차 느낌 정도인데? 볼보는 우리나라 진짜 많이 생각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방지턱의 나라인 줄 알고. 생각보다 진짜로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피피디 앙! 솔님, 저희 얼마 전에 C40 리차지 리뷰했었잖아요. 아, 행사장에서 봤죠. 아, 근데 이렇게 자연광에서 또 봐야 돼. 맞아요. 행사장은 사실 너무나 예뻐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물로 승부해봐야죠. 지금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네네. 일단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릴이 원래는 이렇게 쉐로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게 없어지고 약간 엠블럼도 조금 살짝 달라졌어요. 그래서 딱 봐도 전기차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내연기관의 느낌은 잃지 않았습니다. 숨 쉬고.
다 익어. 그래서 공기를 다 막기 위해서 다 막혀 있어요.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84개의 픽셀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헤드라이트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 토르의 망치. 하단이 이거 하이그로시인데 마치 뚫려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되게 스포티하죠. 그런데 프렁크 봐야죠. 맞아요. 제가 그 프렁크는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여기 있다. 오, 마감 처리. 와, 이렇게 크다고? 제발 테슬라보단 이겨라. 아, 못 이겼고요. 아, 이거 뭐야? 타이어 펑크 수리킷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낮습니다. 전기차 충전할 때 충전 포트 있죠? 네. 여러분, 그게 은근 부피가 커요. 여기에 딱 넣으시면 안성 맞춤일 것 같아요. 저는 볼보 C40 리차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바로 휠입니다. 진짜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PD님처럼 그렇게 좋아하진 않네요. 왜냐면 이거는 20인치나 됩니다. 그니까요. 전기차 20인치면 많이 큰 거잖아요. 많이 크죠.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역시나 구멍이 아주 조그맣게만 뚫려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 사이드뷰에서 여기가 다 블랙으로 처리된 거. 그리고 C필러에서 아주 앙카해지게 쫙 올라간 이 라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사이드에서 보면 무슨 컨셉카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젠 여기서부터 쭉. 사실 전기차에 이런 리어윙 심지어 하나 더 있어요. 리어 눈썹까지 있으면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거 웰컴 라이트 하면 대박인데. 맞아요. 이거 제가 좀 배웠거든요. 이야, 이거 밤에 보면 진짜 더 이쁘겠다. 이거 시퀀셜로 깜빡이 들어오니까 깜빡이나 보여주세요. 네네, 깜빡이 보여드릴게요. 이 시퀀셜 타입의 턴 시그널이 진짜 보석처럼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너무나 예뻐요. 빨리 나오세요, 솔님. 영상으로 확인해야겠네. 네. 그리고 여기 충전구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불빛도 있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DC 콤보. 역시 요즘 기름값 너무 비싸서 진짜 2,000원대니까 네. 할 수가 없어요. 막 5만원 하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채워졌던 게 지금 이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기차 사나 봐요. 빨리 트렁크나 열어주시죠. 네네네. 이게 쿠페형이지만 공간감이 나쁘지 않은 게 이 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마감 처리. 그래서 한 번 다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세울 수도 있지 않아요? 여기 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역시 전기차답게 여기 공간이 상당히 크게 뚫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충전 포트 좀 크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프렁크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공간에 한 수건 정도는 껴 넣을 수 있어요. 너무 억지다. 근데 전기차 사시면 네.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신다는 차 크니까 차봐. 네. 제가 미리 경험해 드릴게요. 아쉽게도 트렁크 쪽에서는 이어를 접을 수 있는 레버는 없어요. 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기존 볼보랑 똑같은 방식인데요. 이거를 딱 하면 빨간색이 하나 나오죠? 이게 풀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러기지 스크린을 안 뺀 겁니다. 맞아요. 그냥 이렇게 누워볼게요. 근데 미쳤다. 이게 제일 허리가 제일 편안하네. 솔림 평탄화 전문가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뭔가 결리면 안 되거든요. 제일 평탄화가 잘 돼요. 그 정도예요? 네. 사이드에서만 봐도 진짜 평탄화가 잘 되는 이유가 이 등받이의 두께 자체가 좀 얇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요, 볼보 요 시트랑 요거 평탄화 개선했어요. 들켰어 나한테. 아쉽게도 길이가 여유 있는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근데 이건 조금 아쉽다. 남성분들이라면 약간 다리를 굽혀야 되지 않을까. 맞아, C40이라서 그런가? C60은 안 그럴까? 너 누구야? 왜요? 볼보 어디 갔어, 가죽? 이거 다 비건 가죽입니다. 역시나 볼보는 깔끔해요. 하지만 소재가 예쁜 걸 떠나서 조금 저렴해 보여요. 대시보드가 여기가 우레탄이긴 한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애매한 이 문양 뭘까? 이거 뭘 표현했을까? 등고선.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편의사항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일단 충전 패드가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좋고 반응 속도도 너무 좋고요. 기어노브 자체의 디자인도 정말로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시면 이 마스크 오래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 제 건데 그거. 그리고 저는 볼보만의 투박한 스티어링 휠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혼이 진짜 박스 도시락 생각나잖아요. 우리 핸드폰으로 TMI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세로용 11인치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핸드폰에서 보는 것처럼 이질감 없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수입차에서 T맵이 기본 내장되어 있으면 말 다 한 거죠. 뭐 HUD? 다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소용인데. 솔님, 이 차량이 쿠페형이잖아요. 맞아요. 과연 뒷자리 공간 어떨지 바로 가볼게요. 네네. 이거 리클라인이랑 슬라이딩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게 끝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 예, 끝이에요 등받이가 서 있지만 레그룸 자체는 괜찮아요. 앞에서 탔을 때는 확실히 포지션이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긴 열은 왜 이렇게 포지션이 낮지? 시트 포지션이 낮은 게 아니라 그 발 쪽에는 배터리 팩이 안 들어가요. 아, 이렇게 바닥이 지하실 공간이 낮은 거구나. 그래서 허벅지가 전혀 안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얘가 출신이 내연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센터 터널이 이렇게 높아요. 아, 이 센터 터널에도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못 앉는 공간이어서 여러분 그냥 열고 다니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헤드룸 어때요? 헤드룸은 확실히 글라스 루프가 좋네. 아, 하나가 나오네요. 그래도 앉으실 때 불편한 거는 전혀 없죠. 답답한 게 없어졌어요. 글라스 루프 때문에? 네네. 근데 레그룸은 확실히 두 개는 확실히 들어가네요. 피피디 앙! 네, 지금까지 볼보 C40 리차지를 시승해봤습니다. 피디님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이 듀얼모터의 힘이 넘쳐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볼보 하면은 사실 데일리 주행감. 네. 근데 타자마자 전기차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전기차라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연기관은 이젠 그만 타고 싶은데 전기차는 아직 무섭다 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아직 내연기관을 못 버리시는 분들, 밤만 걸치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차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빅피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링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